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4월 10일 오늘 금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오늘 시장 상당히 변동성 좀 컸습니다. 예측한 대로 코스피는 이격이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저항권 임박이라고 어제 이틀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적당히 끝나서 저항이 곧 시작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저항이 시작됐다, 그렇게 조정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데 그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옵니다. 일단 우리도 물론 매수를 조금씩 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코스닥은 매도를 다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인버스를 지금 배팅을 했어요. 코스피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해칭 차원에서 그냥 인버스 좀 들어갔고요. 코스닥은 그냥 종목 없이 하락에 배팅했습니다. 한 20% 정도 인버스를 투입했다. 일단 그렇게 크게 전략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 굳이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고 꽁꽁 숨겨 두는 것보다는요 같이 좀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청산했던 부분은 KMW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청산을 했어요. 여기서 딱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나름으로는 야, 손절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쭉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려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튕겨 내려왔으면 박수 달라는 거거든요. 오일선이 깨지면 제법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손실 크게 가져가는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예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할 것입니다. 그죠? 본인들의 스타일과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손실을 짧게 축소하는 것은요, 잦은 손절이 나올지 몰라도 큰 데미지를 피하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오래 살아남는데 아주 그것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던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저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교할 때 어떤 게 낫느냐 그렇게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셀트리온은 주가 매수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죠? 셀트리온. 그래서 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같이 빠지다가 올라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십시오. 못 올라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반등이 나와서 손절했던 부분이 어떨지 몰라도요. 그죠? 나중에 더 쳐졌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심지어는 이날 한번 생각해봐라. 이날 아침 시초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그 다음날 더 빠져 시작했던 이날 아침을 한번 생각해보시라. 다시 한번 더 저는 그거 강조하겠습니다. 올라와서 그렇죠. 그죠?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하이닉스 돌아서는 거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올라갔습니다. 그죠? 손절한 거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올라가고 내일 더 가면 그 손절이 결코, 그죠? 1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2보 전진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내일 정도의 추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벌써 후장에 그냥 들어올립니다.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특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대표주를 좀 눌러놓고요. 나머지 조금 들어올렸던 낙폭 과대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조선주 최근에,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다. 현대차도 우리 인원이 한 명이 샀던데 현대차 충전기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빠졌어요? 대박 빠졌습니까? 올라옵니다. 그죠? 주가의 흐름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지수를 너무 폭등시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위치를 시키려면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꽉 눌러놓고요. 나머지 낙폭과대한 그런 종목들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양호하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너 프라브럼입니다. 손실을 보는지 수익을 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올라가면 월요일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3% 4%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순환매를 잘 예측하는 것이 닥터K의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 현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셀트리온도 말씀드렸고 오늘 좀 아쉬운 것은요 기관이 좀 받쳐주면 좋은데 기관이 그냥 초장부터 패는 걸 좀 봤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다 던지고 있으면 특히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물량을 대폭 던지는 걸 봤기 때문에 도망 나온 겁니다. 여기서 딱 매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버스 투입 그리고 푹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추가 그죠? 뒤늦게 본 인원들도 뭐 적당히 추가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보합 정도 인근 내지는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쳐지면 이거 쭉 빠지면 코스닥 종목이 가벼운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쪽이 어떻게 버텨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이오라든지 오늘은 소부장 그리고 뭐 휴대폰 부품 이런 쪽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자, 아까 좀 쭉 낙폭이 컸었는데 막판엔 좀 그래도 땡겨서 뭐 되게 많이 빠졌다는 표현은 좀 무색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러한 오늘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는 전고점도 뛰어넘는 막판에 쫙 더 추가 상승해서 끝났고요. 역시 선물은 외국인이 3,400계약 사들어오면서 누적을 65,000계약으로 더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미국장 휴장입니다. 그리고 야간이 아니라 해외 선물 전부 다 휴장이에요. 그래서 닥터K가 오늘 여러분들께 테스트 한번 더 받겠다 했는데 아쉽게도 또 다른 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월요일날 만약에 처진다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 40%인가 올라왔다던데 어디를 기준으로 한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40%는 넘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폭에 여기 같으면 40%는 넘잖아요. 무슨 근거로 40%를 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죠? V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추가 조정받는 것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대신에 조정은 가볍게 받고 반등을 또 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루 이틀 조정받고 붕 간다고요? 그럴 리가. 확률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이평선이 꽉 있어요. 그죠? 여기 매물이 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상당 시간 조정을 받을 텐데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고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본에 없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피보나치하고 동기간 법칙하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요 현우 하루하루 새로운 게 나오지? 꽉 있다고. 그러면 여기를 최저점이긴 한데 반등의 신호탄이라 보기는 못하고 여기도 조금 못하고 한 여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죠? 여기 정도로 본다면 저 여기까지 상승하다가 여기서 밀렸으니 여기 정도 해도 됩니다. 한 14일, 15일 정도 올랐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양호하게 받아야 바닥으로 판단이 되느냐,
적어도 한 절반 기간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7일 아닙니까? 이후. 그러면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아, 한 중순까지는, 중반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정을 여기 이런 데처럼 푹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아래 위로 왔다 갔다 박스권 이룬 정도로 적당히 끝나야 7일 정도 보내야 양호하고, 그러면 기간 조정은 그렇고요. 길게는 동기간 법칙이라 해서 14일 정도, 그죠? 한 3주 정도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가격 조정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피보나치를 계산하면 돼요. 주식기 저 강의에 가면 있어요. 피보나치 한 여기, 반등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여기 정도 보면 됩니다. 그거는. 여기까지의 어디 부분에서 멈추면 좋으냐? 이건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542 정도에서 수도하면 양호하다. 그 밑으로 가면 518은요, 50%, 여기는 38.2%, 여기는 61.8%입니다. 518까지는 허용해도 상관없으나 그 밑으로는 좀 허용하면 곤란해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보면 20일 인근쯤으로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왜?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많이 처질수록 안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로는요, 목표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야, 그죠? 좀 적어놔야지. 코스닥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코스피는 목표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제목에 하기 좋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을 먼저 계산합니다. 빼면요, 1774에서 1431 빼게 되면요, 343이네요. 343. 여기 폭.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재상승했잖아요. 여기부터 343 다음 됩니다. 434네요. 죄송합니다. 적어놨어요. 맞죠? 이거 뭘 적어놓은 거야? 343인데, 거꾸로 적어놨습니다. 343 맞는데. 그죠? 그러면, 343 더하기, 여기, 1657. 1657 하면요, 2000이 나옵니다. 목표치, 어저께, 2000도 보인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게다 보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죠? 일맥상통을 해요. 자, 여기 깨졌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도 있고요. 목표치를 한 2000도 보인다 그런 이야기 가볍게 짚어 나갔던 적 있어요. 그러나 2000을 한 번에 가긴 힘들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길게 보면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그 추세에 부딪히는 자리가 2000보다 좀 밑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저런 선들이, 야,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희한하게도 가면 작용을 한다는 것을 닥터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부분이고, 2000 직전에, 가기 직전에 이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1890이나 80 정도에서 잘 가도 저항을 받고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볼린저 밴드가 확장됐다가 이제 수축하는 마당이니까 바로 붕 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간다더라도 왔다 갔다 좀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장대 양봉으로 돌파 시도했고 비교적 탄탄하게 받쳐놓고 오늘 추가 상승 시도 나왔는데요.
처진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774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매우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마찬가지. 그죠? 여기도, 576. 576. 여기, 제법 몇번 횡보하다가 돌파한 지점이니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576 여기를,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적당히 하면 좋은데, 만약에 푹 깨고 내려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7 라인. 여기는 다 깨고 내려가기는 조금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20일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20일은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수에 대한 다음 주 전망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댓글 잠깐 보겠습니다. 꽁이 이사 간다면서요. 자, 질문하신 분, 은호님, 단가 남겨보십시오. 단가. YBM넷. 자, 상당히 급등 나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하면 대응하기 힘들어요. 기관의 외국인 별로 관심 없고 거래량은 말랐는데 폭락하죠. 그렇다면 여기 아래 꼬리 다란 지점도 보시면 여기가 저항받다가 돌파를 강하게 한 지점이니까 오늘 저가 정도는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9% 빠지는데 그냥 들고 있었습니까? 매우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어저께 들고 있었습니까? 위에서 대박 밀리는데요. 몇 프로 빠졌습니까? 6% 빠졌거든요. 6% 빠지고 하루 더 빠지니까 9%면 10% 거의 가까이 되니까 16%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맞을 수 있으니까 닥터케이는 미리 끊었다 이거예요. 그죠? 아쉬워 하시는 분 나중에 한번 봅시다. 딴 뜻이 아니라 밑으로 왕창 빠졌을 때, 그때 잘 던졌다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 그죠? 됐고요. 자, 만약에 내일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 여기까지, 4,9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저는 청산 의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등한다 해도, 여기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에 반등한다면, 8,000원 인근까지, 만약에 간다면, 적당히 청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밑으로 처지면 던져야 될걸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라 해주세요 해놓고 나중에 웃겠는데 뭐 때문에 나중에 하는 거 모르겠어요. 녹방이라도 듣겠다 이겁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죠? 그럼 단가라도 좀 남겨놓고 가셔야지. 오로라. 자, 이런 것도 다 어디가 매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까? 거래도 별로 없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갭 상승해가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죠. 바로 던져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저항 탄탄하고 여기 이평선 꽉 뭉쳐져 있는 특히 240일 이런 거는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죠? 1년에 가격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죠? 여기 못 던진 게 상당히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 17,000원대 상당한 저항 예상된다 말씀드리겠고, 만약 처지면 9,000원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양이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프로스텍 믹스. 이름도 어려워. 상당히 지저분하죠.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4,140원 정도 거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만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단가를 모르니까 추가 전략을 세우는데 상당히 수박, 거달기 정도밖에 할수 없음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가를 알아야 더 추가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거든요. 자, 처지게 될때 4,140원 깨고 내려가면 추세를 무너뜨리는, 상승 전환했던 추세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 한번 보십시오. 아래 윗골이 상당합니다. 전부 다 3,000원, 4,000원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코스닥 맞죠?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월요일날 휘청거리면 이거 추가 하락할 가능성 높으니까 저는 4,140원 깨고 내려가면 3,700원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해도 상당히 지저분하니까 적당히 반등할 때한 5,000원 인근까지 반등하면 청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다른 분들 뭐 궁금한 거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업종 대표 주들 한번 흐름 살펴보고요. 관심 종목 군들부터 먼저 한번 챙겨볼게요. 카카오, 우리 아침에 회원한테 제가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워낙 짧게 잘 던져가지고 또 절대 던지지 말았습니다. 빠졌어요? 올라갔습니다. 카카오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아침 방송에서 했습니다. 됐고요. 외국인 들어옵니다. NC소프트. 이거 적당히 여기 사서 여기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할때 사고 팔고 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60일은 지지하고 있고 만약에 밑으로 조금 처진다면 강세는 무너집니다만 단기 박스권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으니까 상황 봐서 우리도 종목을 교체한다면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장막판에 좀 끌어당겨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자, 경고 종목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고, 투자 경고 종목, 경고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농구 선수도 그죠? 파울이 4개 되고 하면 몸을 살입니다. 경고 종목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빠지면 어떡할래요? 크게 경고하고 있잖아. 경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늘님, 닥터케이를 믿어주시잖아요. 그죠? 들고 가! 요!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믿어주십시오. 이 사람, 믿어주세요. 하하, 참. 자,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여기와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야, 이거 봐. 푹 빠졌다가. 땡기는데 이런 데서 안 던지면 안 됩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요. 미리. 왜? 시장이 이상한 걸다 눈치챘거든요. 그리고 던져. 이것도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코스닥 다 던져 그랬거든요. 그리고 푹 빠졌어요. 그죠? 코스닥 다 던져 하고 나니까 푹 빠졌다고요. 다시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 갔다 튕겨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도대체. 그죠? 됐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엔도 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아닙니까? 여기가 박스권 적어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처진다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오히려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보다는 주가의 흐름상은 에코프로 BM이 더 낫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는 오늘 혼자서 솔라당 LG 화학 그죠? LG 화학 수익 났던데 그죠? LG 화학 먹고 또 먹고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공개해 주셨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와, 1700 수익. 누구 건지 공개 안 합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먹고 또 시연하고 있다. 자,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것도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온다면요. 3만원 인근 오면 땡큐 하고 사놓아야 돼요. 땡큐. 그죠? SK케미칼. 자, 이거 고점 부위에서 위험 1,000만원입니다. 깨지면 던져야 돼요. 네이버. 네이버도 강하게 비교적 반등했으나
한 방에 못 간다 이겁니다. 이게 코스닥의 흐름이 이렇게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의 흐름이 이렇게 될 가능성 높다고요. 너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사실. 좋은 겁니다. 조정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인근까지만 조정을 잘 받고 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여기 정도 지지한다면 단기 매수 의견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기관 내용이 너무 많이 던지네. 일단 순번 떨어집니다. 그러면 코스닥 한번 가볼까요? 그죠? 여기서 이제 떨어지려고 폼 잡고 있어. 이 봐봐, 이거 휘청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빠진다니까요. 똑같잖아. 네이버하고 붙여볼게요. 같은지 안 같은지. 자, 여기까지 보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하루 만에 반등한다고요? 노입니다. 거의 비슷하네. 하루 이틀 3, 4. 하루 이틀 3, 4하면 우린 땡큐. 그죠? 코스닥 다 던졌고, 손절 그 찔끔한 거, 그거 말고 수익 훨씬 더 챙길 수 있습니다. 20% 질렀어요, 20%. 닥터케이는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믿든가 말든가. 자를 때 자르고, 배팅할 때 배팅하고,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당할 때 풀배팅, 당할 때 풀배팅, 반등할 때 쫄아서 반배팅도 못해요. 절반 배팅도 못하고 찔끔찔끔찔끔 먹다가 당할 때 여기 꼭대기 가면 야 이제 좋아졌는가 보다 뉴스가 막 나오고 하니까 여기 풀배팅 그러고 당합니다. 틀렸어요? 경험해봤다. 1번 눌러 예야 여기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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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100% 와가 왕창 물렸다가 다 털리고 아웃 되든지 아니면 신나게 반토막 났다가 쫄아서 다시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시점도 여기서 했으면 다행이지만 여기 한참 올라오고도 올라온 지점에서 들어갔다가 시장 여기서 된통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투입도 못하고 찔끔찔끔 하다가 먹은 건 별로 없고 꼭대기에서 왕창 사들어가 물립니다. 그러고 나중에 또 손실 보고 그냥 아웃됩니다. 아웃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항상. 포트폴리오 비중도 일정하고요. 배팅도 일정하고요. 5% 아니면 10%입니다. 그죠?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아직까지 변동성 크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서 10% 한 방에 때리는 거잘 없어요. 5% 5%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손절이 자주 나오는 것이 더큰 손실을 막고 그죠? 아니다 싶을 때 짧게 짧게 끊어야지 포카 칠 때도요. 대놓고 계속 배팅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먹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된통 당해가지고 올인 됩니다. 올인. 자, 헬로우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잘하셨네요. 다음에 LG화학. 자, LG화학으로 우리 대표 선수가 어디에서 들어가서 먹은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올라타서 들어가서 아마 여기서 끊고 나왔을 겁니다. 뭐 정확하죠? 그렇죠? 지지를 돌파하니까 관심 가졌다가 저항권이니까 던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잘했네요. 출장 중에도 줍줍줍. 하, 참 죽이네. 그죠? 근데 닥터케이는 이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이 훨씬 주가의 흐름상은 더 낫다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급등락해서 겁나요, 솔직히. 그죠? 손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겁니다. 다음 주는 코스닥 거의 안 하다시피 할 겁니다. 코스닥 조정권이에요.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꼭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흔들리면 3% 4%막 흔들리잖아요. 왜? 꼭다리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면 답 없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딱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도 이제 여기서 강하게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죠. 강하게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안 밀리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양호해졌습니다.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박스권 매매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기관 외국인. RFHIC도 제법 고점 부위에서 밀리고 있고, 여기 20일 지지권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따라 들어가면 별로다 생각합니다. 시장 흔들림 밑으로 깨지면 상당히 낙폭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비교적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다 생각합니다. HFR도 강하게 반등했고 이것도 단기 박스권 정도 이루지 않을까. 만약에 월요일날 좀 처지면 29,000원 정도까지로 처지고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 야, 이거 뭐야? 그죠? 블록딜 소식 때문에 상당히 빠졌었는데 오늘 4% 막판에 확 땡기네요. 그죠? 그러나 상승 전환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여기 저항을 상당히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크게 관심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도 던지지 마라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올라갔고 다시 밀린 상황. 자, 넷마블을 제가 상당히 지금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하반 경쟁은 상당한데 기관 외국인이 상당히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단을 돌파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지켜만 보겠습니다. 지켜만 봅니다. 저는 우상향하는 종목 좋아합니다. 자, 농심, 그죠? 여기서 매매했던 종목이고,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주들, 주가가 폭 나가고 하면 오히려 잘 간다 그랬습니다. 잘 갔네요. 그죠? 틀렸습니까? 여기 밑에 오면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리온도 일단 강하게 갖고 눌려주는 상황. 자, 넷패스 장 중에 질문도 하셨는데, 넷패스도 관심 있게는 보는데 좀 지저분합니다. 패스할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만 일단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삼성전기를 우리 팀원들도 3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를 추가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여기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10만 원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11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시장이 아주 강세로 변하면 11만 원 돌파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한 11만 원 가서 좀 튕겨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11만 원 인근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청산 의견입니다. 한 방에 방방방 못갈 겁니다. 왜? 이 좌측 하단 한번 보십시오. 뭘 우선해야 된다? 수급을 우선해야 됩니다. 여기 벌어요. 그죠?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 크게 내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본전선에서 끊는다 이런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면 적당히 끊으십시오. DB 하이텍도 똑같아요. 논리가 강하게 갔던 애들, 에코프로 비엠과 같은 강하게 갔던 애들이 쫙 밀렸는데 다시 반등하고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겁니다. 목표치도 어느 정도 왔잖아. 눈으로 봐도 조금 더 있긴 해도,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목표치가 눈으로 대충 봐도 어느 정도 왔잖아요. 여기 정도. 근데 60일에 처 받쳐있으니까 한번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위로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군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하시던데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주가 흐름은 괜찮은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 수익 난 분은 축하합니다. 야, 이거 그죠? 시총 상위가 이렇게 강하게 간다는 게참 26%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셀트리온은 어디 찾게 갔습니까? 그죠? 20%, 20몇 프로 그죠? 이런 행태들이 참,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다면요, 당하기가 십상이다 이겁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슈로 시장에서 뉴스로 나온단 말입니다. 와, 셀트리온이 23%를 갔습니다. 와,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급등 중입니다. 상한가 갔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 3번을 갔어요. 이렇게 뉴스에서 넣으면요.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매수 포인트가 어딘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요. 종갑다 이러고 사버립니다. 사버려요. 그죠? 그러면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상당히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꼭대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 짧은 시간 안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은 이렇게 돌파 초입이라든지 하락 추세 돌려내는 이러한 지점,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하는 이런 지점, 그리고 갔다가 눌려주는 지지 지점, 이런 지점 아니고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꼭대기 이런 데 사면 안 돼요. 다시 한번더 그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한번 녹화 끊고요. 나머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 작용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이 있으면요, 미국 시장을 적당히 봐가면서 조금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리스크를 완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중에 흔들림 상당히 커진다 했고, 그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그널 나올 때, 깨지는 시그널 나오고 할때 버티고 하다가는 나중에 크게 다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 변동성 커지는 구간이니까 특히 코스닥은 더 조심하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주말간에 한번 공부 한번 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